여러분,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광고 제의가 들어오면 상품들을 받아보고 제가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떳떳하고 제가 평소에도 항상 입고 다닐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써보고 입어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오늘 드디어 제가 평소에 너무나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캐시미어 니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캐시미어 니트들로 어떻게 데일리 룩을 연출할 수 있는지 오늘 많은 코디들을 함께 보여드릴 거고요. 어떤 캐시미어를 골라야 제대로 된 명품 퀄리티의 캐시미어를 고를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디올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이거는 실크로 하늘하늘한 원피스고 몸에 너무 이렇게 탁 핏이 되면서 약간 나그랑 소매로 되어 있어요. 나그랑 소매. 이 상태에서 이제 가을이잖아요. 금세 트렌치코트랑 니트들을 입고 다니실 텐데요. 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 럭셔리, 퀄리티, 예술성 엄청 따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가을, 특히나 겨울이 되면 꼭 캐시미어 니트를 주로 입어요. 그래서 캐시미어의 퀄리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속에 하늘하늘한 실크 소재, 뭐 쉬폰 같은 느낌, 샤스커트 같은 거 그런 거 받쳐 입으시고 위에 니트를 입었을 때 소재에서 오는 느낌의 차이, 세련돼 보일 수 있고 저 사람 옷 잘 입는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라운드로 오버핏, 나그랑 소매, 살집이 있으신 분들도 너무나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일상에서 행동하기도 너무 편해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니트를 입어서 되게 편안한 분위기가 나지만 힐로 반전 매력 같은 거를 또 보여줄 수도 있죠. 이런데 워커 같은 거 신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앞부분은 좀 짧고 뒷부분은 엉덩이 밑선 바로 위에까지 가려줍니다. 스키니진에 이거를 딱 매치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가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컬러잖아요. 컬러 도 되게 예쁘게 잘 빠졌고 제가 여름 쿨톤인데도 이 컬러 괜찮네요. 키가 좀 나는 아담한 편이라서 이 비율을 더 좋게 하고 싶다 했을 때 제가 1분 안에 바로 예뻐지는 방법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파는 고무줄 하나로 어떻게 해줄까요? 이 고무줄 하나로 이렇게 해서 조여가지고 묶어주면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비대가 좋아 보이게. 여러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황금 비율. 힐을 안 신고 단화를 신었을 때는 더 이런 방법으로 연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더 멋을 부려볼까요? 멋을 부려볼게요.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디올 모자예요. 이 그물망 있는 챙이 있는 모자예요. 자, 이걸 어떻게 써볼까요? 너무 꾸러기 같나요? 자, 이렇게 모자를 써봤습니다. 챙이 뒤로 가게 썼어요. 옆으로 이렇게. 자, 여기다가 펜디 피카부 백을 들어줘 보겠습니다. 피카부 백. 홍대 같은데. 자, 저는 홍대 지금 가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홍대 같은데 이렇게 딱 하고 자,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야, 여기. 오! 야, 그 떡볶이집 앞에 거기 빨리 와. 애들이랑 먼저 가 있을게. 귀엽습니다. 그죠? 이 같은 컬러의 머플러로 갑자기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지? 호빵을 좀 호호 불어먹고 싶은데 호빵을 구매하러 좀 가야겠다. 누가 평소에 이렇게 구매하러 이런 단어를 씁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코디죠. 근데 조금 다른 캐시미어 니트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반폴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지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실리콘밸리? 아니면 조금 지식인 같은 그런 느낌? 귀걸이 포인트 그리고 팔찌, 시계 포인트 이 정도로만 한번 줘볼게요. 에르메스, 다우나, 실버 가죽, 메탈릭한 소재로 되어 있는 가죽으로 한번 이렇게 매치해서 이 연청의 느낌. 자, 이 청바지는 로코코율에서 판매했던 청바지예요. 지금은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색깔을 좀 연결을 시켜줘서 쿨한 느낌으로 쫙 통일을 한번 해줘봤습니다. 이거 너무 편하지, 뭐 일상에서. 그냥 뭐 너무 편하지. 너무 편해. 너무, 그죠? 자, 이렇게 평소에 다니면 럭셔리하죠. 왜 럭셔리하냐? 자, 나머지 제품들도 럭셔리함의 대명사이긴 하지만 캐시미어 자체가 주는 럭셔리함이 있어요. 은은한 고급스럽게 흐르는
펄, 그리고 보송보송한 느낌? 캐시미어 100%가 아니고 뭔가가 섞여 있는 니트들은 너무 광택이 좀 인위적으로 흐른다든지 아니면 좀더 두꺼워서 이런 가슴이나 어깨 말고 달라붙지 않는 부분들에서 좀 자기들이 나름대로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좀 뚱뚱해 보이기도 해요. 이거는 몸을 타고 자연스럽게 흐르니까 이런 남는 부분들까지도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고 아, 이 사람이 되게 날씬한데 니트를 입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순식간에 모델 같아지는 룩으로 변신을 해볼까요? 두 가지만 변신을 하면 되거든요. 머리를 묶어줘야 됩니다. 자, 머리를. 너무 지금 추노인가요? 추노? 자, 손으로 이렇게 막 빗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뭔지 알죠, 여러분? 비행기 비행해서 장시간 비행하고 내릴 때 느낌 있잖아요. 공항에서 캐리어 찾을 때 느낌. 뭔지 알죠? 자, 지금은 대강대강 하는 컨셉이라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에르메스 신발 벗고 이렇게 이자벨마랑 부츠 6cm 정도 되는 신발로 갈아 신어주고 캐시미어 니트를 하이웨이스트 청바지 안으로 넣어줍니다. 청바지의 허리선이 더 위로 딱 나올 수 있게 해주니까 어때요? 비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정점. 선글라스 한번 써줘야죠. 공항에서 캐리어 찾고 섹시하게 배고파. 떡볶이 시켜놨는데 지금 떡볶이 냄새 맡고 촬영하느라고 먹질 못해서 배에서 엄청난 호랑이가 울고 있습니다. 섹시하게. 이렇게 딱 들어주고 위에는 네이비 컬러인데 자, 이렇게 블랙으로 한번 잡아줘보고 아까랑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모델 핏 같나요? 켄달 제너가 약간 이런 스타일로 많이 입잖아요. 역시 세련돼 보여. 벗기가 싫으네요. 트렌치코트 안에 입기도 너무 좋고 네이비 컬러고 청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여기가 또 긴팔일 때는 이런 세련된 느낌이 조금 덜날수 있어요. 느껴집니까? 자, 캐시미어를 잡아주세요. 자, 느껴집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보풀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캐시미어를 채취를 하더라고요. 옷감으로 만들 때좀 동물을 많이 학대하거나 진짜 동물을 죽이면서까지 채취하기도 하잖아요. 이 샤인 캐시미어의 캐시미어는 몽골 지방에서 사는 캐시미어 염소들의 털로 만들어지는데요. 1년에 한번 4, 5월 큰 염소들한테는 빗으로 이렇게 살살 강아지들 빗질 해줄 때도 털 이만큼씩 원래 빠져있는 털이나 엉킨 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채취를 하고요. 어린 양들은 빗질을 해서 그냥 이렇게 털을 채취하는 것도 너무 몽골 지방이 춥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있는 빠진 털들만 주워서 이렇게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캐시미어 100%라고 해도 중국산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내몽고 지방, 뭐 몽골 지방, 중국산 뭐가 다르냐? 그 지역에 사는 염소들의 특성이 다른 건데요. 몽골 지방은 평소에 정말 추울 때는 영하 4, 50도까지 내려 하기 때문에 염소들의 털이 훨씬 더 길게 자라고 힘이 있게 자란대요. 캐시미어 니트를 만들 때는 털의 길이가 되게 중요한데 긴 털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양질의 보풀 없는 캐시미어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빰 빠밤 빠밤 빰 빠밤 빠밤 빰 빠밤 빠밤 빠밤. 여러분 이런 스타일 알죠? 엄청 럭셔리한 스타일. 그렇죠? 어마어마한 럭셔리 스타일입니다. 라운드넥으로 이렇게 반팔로 돼 있어요. 지금 입기에는 너무 따뜻합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트렌치코트 입잖아요. 자, 호랑이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럭셔리 끝판왕입니다. 이 신발은 구찌, 자라 컬렉션 라인 팬츠예요. 그리고 롤렉스 시계, 까르띠에 팔찌, 디올 귀걸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올 화장품 샀을 때준 클러치예요. 여기 원래 디올이라고 써 있었는데 끝에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몇번 이렇게 가방 속에서 찾다가 찔려서 피가 나서 그냥 다 띄어버렸어요. 5만 남았습니다. 어우. 아이보리색, 화이트 베이지 약간 그런 색이에요. 뉴트럴 컬러로 코디하면 진짜 럭셔리해 보인다. 자, 이겁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싹. 약간 LA의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포르쉐 오픈카 아니면 뭐 레인지로버 딱 타고 내릴 것 같죠? 지금 이 니트를 와디즈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원래 판매 가격에 4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난 진짜 입어보니까 너무 예쁘다, 이거. 왜 이래?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예쁘다.
미쳤네, 진짜. 퀄리티가 좋다. 배고프면서 좋아. 퀄리티가. 좋네요. 자, 이것도 이털의 느낌. 자, 이렇게 보송보송. 보송보송. 예뻐라, 예뻐라. 오.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별로 입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되게 따뜻해요. 와, 이거 S 사이즈 입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5호 사이즈, 정 5호 사이즈예요. 아, 벗기 싫다. 멋있다. 멋있다. 아우, 쌀쌀하네. 부부동반 홈파티 막 이런 데 가면은 럭셔리 끝판왕 느낌이, 그 섹스앤더시티의 사만다 느낌 아니에요? 얘들아, 나 왔어. 지금 맛있는 거 준비해 왔지. 나도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 지냈니? 능력 있는 언니 느낌. 남자 거 L 사이즈인데요. 카라가 있고 이렇게 반팔로 돼 있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게 오버핏으로 그냥 남자친구 거 이렇게 빼서 입어도 될것 같은 거예요. 이제 마숄프랑 저랑 그냥 하나씩만 사려고 하고 있는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게, 진짜 다 예뻐서 저도 막한세 가지 정도 구매를 하고 싶지만, 마숄프가 만약에 이걸 구매하면 전 이렇게 같이 입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밑에 역시 로코코일 바지고 위에 샤인캐시미어, 네이비, 구두는 구찌예요. 너무 좋은 거지, 진짜. 네이비 컬러의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부드러운 느낌. 너무 좋아. 몽골산 캐시미어, 로로피아나. 뭐 그런 캐시미어들이 몽골 캐시미어잖아요. 자, 이 느낌도 또 이렇게 봐주셔야죠. 이 털의 느낌. 부드러워. 진짜 고급스러운 명품 의류에만 들어가는 캐시미어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개 컬러를 좀 쟁여놓을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그 명품 라인, 프리미엄 라인, 그리고 제가 스스로 소장하는 퀄리티 높은 제품들을 리뷰해드리고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더샤인 캐시미어에서도 우리 이유라트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품들 중에서 이 제품을 선택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또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매치해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재 자체에 차이를 많이 두면, 아, 저 사람 되게 옷 잘 입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캐시미어 니트는 정말 부드럽고 몸을 따라 이렇게 싹 흐르는 보송보송한 느낌이 있는 소재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가죽 바지를 때련됨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니하이 부츠를 신어주는 거죠. 멋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근데 더 살리려면 사실 여기가 남자 L 사이즈를 입어서 오버핏이니까 여기를 더 이렇게 탁 달라붙는 하의를 입어주는 게 훨씬 더 세련되고 날씬해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블랙 컬러로 이렇게 딱 달라붙는 가죽 반바지가 없어서 이걸 입었는데, 이렇게 손으로 한번 뒤에 잡아볼게요. 고무줄이니까 여기 약간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게 훨씬 더 세련돼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아, 이게 네이비 컬러가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는 네이비 컬러예요. 너무 예뻐요. 가죽 바지는 자라고요. 이 부츠는 스튜어트 와이트먼이에요. 낮은 굽이고요.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야! 야! 너무 편해요. 이게 얼마나 가벼운지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니트의 소재를 보시면, 찰랑거리는 이 소재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목 있는 부분이 되게 톡톡하게 두께감이 있게 짜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두께감이 있게 짜임이 돼 있고, 깃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볍고 부드러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 떨어지는 느낌 아시겠죠? 긴팔, 남자 사이즈, L 사이즈, 남자친구 옷을 빼서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전 마숄프한테 이걸 선택하라고 하고 빼서 입을까 봐요. 활용도가 겨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닌가? 아까 네이비가 예쁜가요? 고민됩니다. 아가씨가 고민을 풀어주겠다. 자, 블랙! 블랙이 더 활용도가 높긴 하겠죠? 블랙이란다.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놓고 싶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촬영하느라고 지금 해 지고 첫 끼를 먹을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 아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진짜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잖아. 오! 몽골산 캐시미어, 여러분 명품 브랜드에서 얼마 하는지 아시나요? 보통 100만 원은 무조건 넘고요. 200만 원, 300만 원까지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가격에 지금 와디지에서 정가에서 40%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캐시미어 평소에 구매하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 꼭 놀러가 보세요. 블랙 머플러도 있습니다. 후후, 호빵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아직까지 왜 호빵을 가져오지 않는 거지? 저는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늘 주접을 이렇게 많이 떨어놓고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짠! 자, 여러분. 자, 지금 슈즈는 로코코율에서 제가 직접 만든 슈즈입니다. 제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지 여러분 아시죠? 최고급 실크와 정품 스와로브스키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프랑스 명품 브랜드 26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퀄리티와 전혀 뒤지지 않는 퀄리티로 제가 만든 슈즈고요. 이번에 제가 웨딩 때 정말 계속 주구장창 신었습니다. 촬영 때도 그렇고 본식 때도 그렇고 신었어요. 슬랙스는 자라, 럭셔리의 정점 캐시미어, 이번에는 가디건입니다. S 사이즈고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예요. 제가 정 5 사이즈. 회색도 푸른빛이 나는, 하늘색빛이 나는 회색이에요. 이게 진짜 고급스러운 회색이거든요. 이 회색은 명품 브랜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회색이에요. 회색도 되게 누리끼끼한 회색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푸른빛이 나는 회색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루와 함께 매치를 해줘봤어요. 여기에 땡땡이가 또 화이트로 들어가니까 화이트로 된 클러치를 들어줬습니다. 디올 클러치. 소재는 말할 것도 없지 너무나 럭셔리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몽골산 캐시미어는 캐시미어 중에 그냥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때나 입어도 툭툭 걸쳐도 어디에나 잘 입어질 것 같은 같은 컬러로 머플러까지 있어요.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오늘 일교차가 크다 했으니까 준비를 좀 하고 나가봐야지 하면서 요거 하나 그냥, 아니면 이거를 좀 더 타이트하게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연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남자친구 마숄프한테도 입혀봤습니다. 이야, 오, 너무 멋있다.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멀리서 봐도. 입은 느낌은 어때요? 기분이 좋은데 지금. 포즈를 취하고. 멋있다. 가벼워요? 대답을 해보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색구, 내색구, 내색구. 어때요? 어깨는 되게 좋네요, 지금. 그죠? 100 사이즈에 L 사이즈 항상 있는데 어깨는 되게 좋고. 워낙 마쇼프가 어깨가 좀 넓은 거 아시죠, 여러분? 팔도 좀 두꺼운 편인데 일반 남자들보다는 근육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꽉 끼지도 않고. 그죠? 손목 부분도 어때요? 딱 적당하게. 대답하세요. 네. 가볍나요? 네, 재질이 좋네요. 일단 확실히 캐시미어 원단 자체가 피부에 직접 닿아도 거부감 없이 부드럽고, 가슴이나 어깨 부분은 딱 맞고 밑에 허리 부분은 남는데 그 남는 부분이 되게 통짜로 딱 떨어지지 않고 몸에 흐르듯이 떨어져서 하나도 뭐 뚱뚱해 보이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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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빠. 가빠졌습니다.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네요. 아까 그거보다요. 그죠?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컬러가 우리 그때 탐포드에서 정장 맞출까해서 갔을 때 봤던 그 회색이랑 느낌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멋있다. 개인적으로 아까 그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목덜이랑. 괜찮네요.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괜찮다, 괜찮다. 남친 룩이네요. 어깨 넓네요. 어깨가 태평양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마숄. 지금 포즈에 거의 신이 들렸어. 포즈신. 이야, 이거 반폴라한데 이거 되게 예쁘네요. 모던하고 약간 크리스찬 디올 같은 느낌? 하이 패션. 남자답다. 멋있다, 멋있다. 팔목까지 내려오는 긴팔이죠. 약간 올려 입은 거죠. 싼 니트들은 그 팔이 짧아가지고 팔목 뼈까지 잘 안 가려지거든요. 끝까지 내려오나요? 네. 컬러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다른가요? 그 입은 느낌이? 약간 스티브 잡스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뭔가 저기 스피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지적인 느낌? 그런 느낌? 안경을 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 선글라스 하나 좀 딱 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내 파란 선글라스라서. 멋있네. 야야야 멋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 블랙 선글라스 입던 말이죠? 뭐가 있었던 거죠? 이 린다 페로 한번 써보세요. 야, 멋있다, 멋있다. 웬일이니? 약간 탐포드 같기도 하고, 디올이 모던하면서 이렇게 핏되게 입긴 하는데, 너무 깔끔해가지고 되게 예뻐요. 그죠? 소재에서 주는 그 고급스러움을 아주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역시 캐시미어다. 어설픈 니트 4개, 5개 샀느니 이거 하나 사서 주구장창 이것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이건 기본이니까 이거 주구장창 겨울 내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와, 너 멋있다. 어깨에 있는 부분 역시 착 맞으면서 허리 부분 싹 이렇게 떨어지는데 옷감이 너무 부드럽고 몸을 타고 흘러내리니까 허리가 되게 날씬해 보여요. 멋있다. 멋있다. 이야. 자, 지금 입은 것 중에 카라를 또 세우고 어머. 약간 이렇게 보니까 김종국 같기도 하고 몸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원래 이런 니트 티의 장점은 몸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어깨가 더 넓어 보여요. 운동을 좀 한 사람들은 니트를 입어요. 니트를 많이 즐겼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입어본 것 중에 마쇼프는 어떤 거를 킵하고 싶어요? 다 하면 안 되나요? 다 하고 싶죠. 네. 저도 다 하고 싶은데 다 할 순 없대요. 멋있다. 지금 이 샷 꼭 써주세요. 이 샷. 네. 네, 그거랑 세트로 이 머플러도 있어요. 자. 지금 이 샷 썸네일 해주세요. 네. 자, 아까 블랙이랑 이 네이비 중에서 저는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반팔이고 블랙은 긴팔. 이거는 카라티고 블랙은 폴라티였어요.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네, 블랙. 당첨. 당첨. 바이. 바이.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